인도 불교 성지를 도보로 순례 중인 상월결사 순례단이 부처님이 걸었던 길 위의 무생명들을 보살피며 생명 존중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고된 만행의 길 위에서도 모든 중생에 대한 보리심으로 일체 생명은 존귀하다고 했던 부처님 가르침에 집중하는 모습입니다. 인도 현지에서 동행 취재 중인 박준상 기자입니다. 부처님 성도지 부다가야로 향하는 길목의 작은 마을. 까만 강아지가 스님들 뒤를 졸졸 따라옵니다. 큰 개들의 위협에도 앞으로 앞으로 얼마나 같이 갈수 있을까 했던 동행길은 어느새 마을 어귀에다 순례단이 잠시 쉬어가는 중간 기착지까지 이어졌고. 동물도 우리가 우리 불성이 있다고 이렇게 하듯이 이게 강아지도 묘한 인연 같습니다. 한 4km를 떨어져 놓으면 또 따라오고 큰 개들이 막 이렇게 치소도 뭐 피하면서 따라오는 모습 보면서 또참 신기하고 묘한 또 결국 마을을 완전히 벗어나 당일 수경지까지 10여 킬로미터를 따라오면서 부처님 가신 길 위에서 만난 작은 생명과의 새로운 인연이 시작됐습니다. 오늘 지쳤을 거야. 뛰어다녔으니까. 그러지? 응? 이 순례길을 쫓아왔다고 순례라고 해야 되겠는데. 응? 순례. 응? 순례. 네 주인은 저 독재선입니다. 아니 이방에서 저 은혜사로 데려가. 인도에서는 거리를 돌아다니는 개들과 자주 마주치게 되는데 먹을 것이 귀해 쓰레기를 뒤지거나 영역 다툼 등을 벌이는 장면을 목격할 수 있습니다. 강아지 순례가 먼 길을 따라온 걸 보면 어미가 있어 보이지도 않고 쫓아내기엔 작은 무생명의 끝이 어떻게 될지 뻔하기에 스님들은 결국 순례를 품기로 했습니다. 벼랑간 강아지의 아빠가 된 은혜사 주지 덕조 스님은 철저한 무건 수행을 실천 중이지만 모든 게 부처님 인연법이라고 생각하며 순례를 지극정성으로 보살피고 있습니다. 은혜사 그 주인님께서도 그이 동물을 사랑하는 마음도 있지만은 막 전생에 인연이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안고 보증을 이어서 오고 그냥 이 굳은 것을 다 하면서 왔습니다. 오른쪽에 안에 열어서 오른쪽에 통역이야 제대로 됐을 거예요. 일체 중생이 존귀하다고 했던 부처님 가르침의 핵심 생명 존중 정신을 세계 만방에 널리 전하고 있는 상월결사 인도 순례. 아울러 108명 대규모 군중의 행렬 중 일회 용풍 발생이 환경 파괴 등에 영향을 줄까? 생수병 등 쓰레기를 줄이는 노력도 병행 중입니다. 우리가 여기 인도 순례를 왔는데 흔적을 남기지 말자. 쓰레기는 다 수거해 가자. 특히 환경 문제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쓰레기는 내가 버린 거는 정말 안 된다. 제가 우리가 와서 여기 순례지에서 버린 거는 아니다. 다 주셔야 된다. 상월결사 인도 순례단의 여정은 모든 생명이 존귀하다 했던 부처님의 가르침처럼 생명 그 자체가 불성임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인도에서 BBS 뉴스 박준상입니다.